네. 네, 안녕하십니까. 종지글 심어 실내를 파는 네이처 앤 베이스 논의드 대표 주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그 일몰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일몰 시간 가까이 이렇게 딱 라이브를 오늘 켰는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일몰이 안 보이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직을 심어 신뢰를 파는 네이처 앤 베이스 논의드 대표 주상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잠시만요. 네, 오늘 일몰 라이브, 이제 일출 라이브는 저희가 많이 했었어가지고 오늘 일몰 라이브를 한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늘 뒷산 개화산에 나와서, 여기 일몰 또 완전 맛집이거든요. 여기 맛집인데, 여기 신선바위라고 하는, 개화산의 신선바위라고 하는 김포 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산인데, 오늘 좀 일몰 라이브를 좀 한번 해서, 맨날 일출 라이브는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일몰 라이브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날씨가 흐려가지고 일몰도 잘 안 보이네요. 네. 좀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덥네요. 역시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지금. 네. 이제 저녁이라 이제 산이라 조금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네, 조금, 더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오늘 여기 이제 신선바위라는 곳.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보이는 산이 뭔지 아세요? 요 산을 맞춰주신 분들께 제가 또, 특별 선물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산이 무슨 산일까요? 여기 개화산 뒤쪽, 저쪽에 이제 김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요쪽이 이제 김포공항이에요. 김포공항. 네. 혹시나, 네, 저기 산을 아시는 분 있으시면, 네, 한번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등산 라이브, 산에서 라이브를 합니다. 네, 산에서 라이브를 하는데, 역시 등산에는, 네, 논이두유가, 네, 정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걸 또 오늘 오랜만에, 오늘 좀 오랜만에 솔직히 산에 올라왔어요. 그때 2주 전에 철인삼중 경기 나오고, 지난주는 좀 휴식주를 좀 갖고, 이제 오늘 솔직히 아침 새벽 일찍 나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일정이 있어서 못 나왔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일몰 라이브를 위해서 이제 산을 좀 탔는데, 몸이 더 훨씬 더 가벼워진 것 같아요. 몸도 가벼워지고,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 이 논이두유, 네, 논이두유 등산두유, 오늘도 인스타그램에 논이두유 이렇게 치시면 등산두유, 등산하시는 분, 등산하시면서 또 논이두유를 또 많이 챙겨가주시고, 또 살아 숨쉬게 해주신 우리 네이처앤베이스 고객님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등산두유, 논이두유, 이 등산두유, 논이두유, 네, 이 논이가 여러분 그 예전부터 고통을 줄여주는 나무, 그 다음에 뭐 신이 주신 선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런 관절염, 이런 이제 운동하고 생기는 그런 염증 수치들을 이 논이가 잡아주기 때문에 운동하고 리커버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저같이 등치가 큰 사람이 이제 하산길 이런데 이제 무릎 통증이라든지 이제 무릎을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염증이 이제 결국에는 관절염이나 이런 통증으로 이어지는데, 확실히 논이두유를 꾸준히 먹고 나니까 이 무릎 통증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네,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도 100km 넘는 몸을 이끌고 전국에 있는 산을 열심히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또 저녁 시간대고 이래서 확실히, 네,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부족한데, 오늘 솔직히 여기 일몰 라이브, 여기가 일몰이 되게 멋진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김포, 저쪽으로 이제 보이면 김포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산이 계양산입니다. 계양산. 네, 여기 보이는 산이 계양산인데, 오늘 날씨가 뭐 비가 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날씨가 조금 뿌옇고 좀 흐린 날씨네요. 네, 흐린 날씨예요. 그래서 딱 원래 오늘 일몰 시간이 7시 한 30분에서 한 50분 사이였는데, 햇볕은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요쪽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비행기예요. 비행기. 네, 비행기.
김포공항. 잠깐만, 제가 김포공항, 김포공항이 뒤쪽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한번 가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등산 라이브는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에 좀 이런 경치들도 좀 보여드리고, 네. 보이게 보일까 모르겠네. 아, 안 보이네요. 저쪽으로가 이제 김포공항 쪽인데, 저쪽으로가 김포공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여기 이륙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참 저기 일몰이 정말 멋지게 이쪽으로 딱 해가 지는데, 오늘 그 모습을 좀 라이브에 담고 싶었는데, 오늘 날씨가 좀 흐려서 해가 지는 모습은 좀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쪽 딱 이 시간대에 산에 올라서 이렇게 또 산을 또 운동을 하니까 기분도 굉장히 좋고, 또 내일 또 힘차게 또 한 주를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혹시 또 빈속으로 다들 출근하십니까? 아침 식사하시고 출근하시기가 참 힘드시죠. 여러분 그럴 때 물론 등산에서도 굉장히 좋고 뭐 운동하시고 이게 리커버리 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되는 논이두유지만, 또 아침두유로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논이두유입니다. 여러분 논이두유 여기다가 딱 올려놓고 보이게. 네, 논이두유입니다. 여기 좋네요. 여기에 딱 일몰까지만 딱 멋지게 졌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 지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원래 일몰 지역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인데 오늘 조금 아쉬워요. 네, 이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못 보여드려서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네. 또 오늘 여기 또 등산객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또 멋진 또 경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아침 여러분들 출근하시는 길 논이두유로, 빈속으로 출근하지 마시고 논이두유로 든든하게 출근하시기를 여러분 또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혹시 논이두유를 오늘 처음 만나셨다든지, 아니면 논이두유를 좀 드셨는데 이제 또 재구매 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 이 방송에 구입을 하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또 특별 할인 가격, 라이브 특별 할인 가격으로 한 박스 원래는 25,000원인데 저희가 22,000원에 지금 라이브 특별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논이두유 이 기회에 한번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대표로서 정말 저는 이 논이두유를 정말 그 입증하고자 정말 저 나름대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한 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기본이고, 또 우리 가족들이 논이두유를 즐겨 먹는 것도 굉장히 기본이고, 네, 그래서 그런 건강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고객님들이 논이두유를 드시고 또 건강하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게 또 저의 역할이라고, 제가 또 우리 논이두유를 구매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보여드려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중에 뭐 지리산 일출 라이브도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았고, 얼마 전 철인삼중경기 완주하고 그때 행사했던 그런 라이브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라이브를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잘 안 하잖아요, 저는. 네, 이렇게 좀 현장이랑 이렇게 좀 탁 튀어 있는 이런 광경을 보여드리면서 라이브 하는 모습이 우리 고객님들께 조금이나마 네, 좀 더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좀 이제 해가 조금 더 불그스름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너무 아쉬워요. 네. 오늘 좀 일몰 딱 지는 모습, 해가 지는 모습을 좀 쫙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라이브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라이브가 조금 이렇게, 네, 이 경치도 좀 멋지긴 멋진데 이게 높은 정상이나 그런 데는 아니다 보니까, 네, 확실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금 이동을 해볼까요, 여러분? 원래 이동을 할 때 좀 라이브가 좀 한번 제가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우리 개화산도 한번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잠시만요. 아직 라이브 안 끝났습니다. 네, 베스트를 착용을 했습니다. 저쪽으로 불그스름한 게 좀 그 일몰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산은 개화산이라고, 네, 방화동 그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이제 방화동 뒤쪽에 신선바위 쪽이고, 우리 산을, 저희 개화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개화산을 조금 보여드리는 라이브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여러분, 이런 베스트들에 딱 논이도 이렇게 꽂고 이렇게 산을 가시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셔가지고 중간에 배고프시거나 힘드실 때 논이도를 한 포 탁 드시면 정말. 자, 여기 조금 더. 여기가 항상 이제 제가 주로 산을 타면 이쪽 이제 둘레 코스로 해서 쭉 이제 이동하는 코스인데,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어서 그런지 다행히 등산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안 보이시네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여기. 네. 개화산입니다, 개화산. 물론 뭐 높고 서울에 뭐 멋진 산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 저희 개화산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굉장히 낮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한번 타기에도 되게 좋은 산이에요. 네. 이렇게. 자, 그럼 가는 개화산입니다. 개화산, 여러분. 이게 정상에 제가 오늘 이렇게 주대표의 논이도 이야기, 네, 제가 이제 즐겨서 자주 운동하는 이 코스입니다. 코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정상까지 이렇게 한번 좀 가볼게요, 여러분. 네. 정말 라이브. 네. 여러분, 논이두유가 솔직히 만들어지기 전에, 2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논이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논이 자체의 판매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논이가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저희 고객님들 중에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촬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뭐가 있냐면 노폐물 배출이라든지, 네, 운동하고 발생되는 그런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가 많이 좀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논의가 여러분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속에서 해파극, 파극천이라고 소개가 될 정도로 그 몸의 기운을 속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의가 정말 사람 몸을 이롭게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데, 그 때문에 꾸준히 먹어야 조금 더 큰 효과를 보고, 뭔가 더 몸에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그 고객분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네, 이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이제 특히 산에서 진행하다 보면 다른 이제 등산객분들을 만나면 제가 일부러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분 최대한 피해 안 되게, 불편하지 않으시게, 네, 그렇게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지금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등산 코스인데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약간 능선 따라가는 그런 느낌의 그런 길들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여러분. 요런 식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길도 되게 잘 돼 있고, 굉장히 아름답고, 네, 그런 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화산, 논이두유 드시고, 논이두유 들고 개화산 한번 꼭 한번 오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올랐던 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방화동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정말 옛날에는 그냥 딱 산길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둘레길들도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준이, 하연이 데리고 기아산을 정말 자주 많이 올라옵니다. 부담되지 않는 산이에요. 부담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러 코스를 이렇게 길게 돌면 굉장히 또 운동을 또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네, 한번 나중에 계산하시면 논이드와 함께 딱 산 오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됩니다. 이제 제가 등산하는 코스에 다 와가는데 아 오늘 일몸 모습을 조금만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또 하나의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 뒤쪽은 여러분 견인항이 있는데요. 견인항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요 견인항 쪽. 아 확실히 오늘 날씨가 좀 뿌옇네요. 뿌옇고 좀 흐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네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논이드유 등산할 때 딱 이렇게 이런 베스트들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 논이드유 딱 꽂으시고 등산하시다가 배고프시거나 기력이 만약에 딸리실 것 같을 때는 논이드유 한 포를 딱 드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그 안 딱 제 자리에서 일몰을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늘 그 저희 개화산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한 번씩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논이드유 딱 꽂고 다니면 네 디자인도 이쁩니다. 저희 논이드유가 네. 일반 두유랑은 또 틀려요. 일반 틀리고 딱 어디 뭐 인스타 이런 데 올리기에도 굉장히 네, 감각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또 논이드유가 여러분 그 저희 네이처앤베이스에서 판매하는 제품 말고는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상표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논이드유 저희 회사 이름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대기업 그런 제품들에서 저희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분들한테 안 밀린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자 세계적 어려운 논의를 좋다라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거를 논의가 더 좋은 네 논의 아 여러분 제가 역대교가 시작되는 또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라이브를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아, 확실히 날씨가 덥고 이제 저녁 이제 해가 질 때가 돼서 그런지 네,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오르막, 약간 오르막을 이제 오르고 있는데 아, 거뜬해요, 여러분. 네. 지금 저도 이제 라이브를 하기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여기를 계속 돌고 있었는데 이제 막바지 쪽에 이제 온 건데 듣는 뭐 끄떡 없습니다. 네. 숨은 좀 차죠. 하지만 이 체력적으로는 정말 여러분 논이드유 이제 한 주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논이드유와 함께 한 주를 한번 시작 한번 해보세요. 한 주 이제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침에 딱 논이드유 한 포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정말 힘찬 하루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개화산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네, 논이도요. 딱 여러분 베스트에 딱 좋게 딱 꽂고 산이나 운동하실 때 가지고 다니시면 정말 좋죠. 네. 아, 오늘 근데 댓글이 하나도 안 달리네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강서 둘레길 3코스 이제 5호선 방화역 있는데 약사사 있는 데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일출 제가 이제 개화산에서 일출을 보는 곳이에요. 일출을 보는 곳인데 네, 거기서 마지막 그 뷰를 한번 보여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논이도요. 네. 논이도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 네. 아, 정말 논이도요를 어떻게 또 딱 진짜 딱 한마디로 딱 설명을 드려야 우리 고객님들께 처음 보시는 고객님들께도 아, 저건 진짜 먹어야겠다 그런 문구가 뭐가 있을까요? 아, 논이도요. 논이도요. 그럼 여러분 혹시 킬링 문구 네, 그럼 우리 논이도요를 사랑하시는 우리 고객님도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럼 킬링 문구가 뭐가 있을까요? 아, 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딱 진짜 한마디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논이도에 대한 설명은 논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성분 뭐 이리도이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은 다 설명을 하겠는데 딱 어떻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논이도 모르시는 분들, 논이도이도 모르시는 분들께 어떻게 딱 한마디로 결정적인 그런 킬링 메시지를 하나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2년이 지났지만 네,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 산에 여기가 이제 개화산 헬기장이라는 곳인데 헬기장인데 오늘은 좀 이상하게 진짜 사람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설 때 이제 그 새 일출 라이브를 했던 곳이에요. 일출 라이브를 했던 곳인데 거기서 이제 라이브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두치아 뿌꾸님 안녕하세요. 두치아 뿌꾸님 오늘 첫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등산 라이브가 아니고 원래는 일몰 라이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흐려가지고 해지는 모습이 안 보여요. 네.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날씨가 뜨긴 떴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운동하는 거에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어디 정상 가장 높은 곳이죠. 정상에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네. 더워요. 네. 후둡지근하네요. 예. 네. 후둡지근합니다. 예. 네, 다행히 햇볕은 없고 이제 해가 질 때이기 때문에 없어서 이제 괜찮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딱 산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에 일출 라이브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일몰 라이브가 없었어요. 해가 지는 라이브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 일몰 지는 모습, 산에서 일몰 지는 모습을 딱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일출 라이브를 할 때 항상 오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네, 저쪽으로 이제 방화대교 이제 올림픽 대교가 시작되는 지점 거의 시작되는 지점이죠. 김포에서부터 이제 이쪽 저쪽 방향으로 쭉 가면 이제 서울 쪽으로 이제 나가는 길이고 저쪽으로 보이는 게 저쪽으로 이제 바로 보이는 산이 이제 행주산성 이렇게 이제 서울 쪽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아침에 이제 여기서 일출 라이브도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해도 나름대로 잘 보여요. 물론 뭐 이렇게 뭐 해돋이 명소처럼 막 그렇게 엄청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보이는 네, 그런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우 이제 뭐 하트도 이제 눌러주시고 네.
여러분, 노니두유와 함께 오늘 또 이제 일몰 라이브를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오늘 솔직히 일몰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네, 두추자푸꾸님. 저 근데 노니두유 마시고, 아, 그러세요. 최고. 노니를 드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첫 번째 효능을 보시는 게 바로 쾌변입니다. 쾌변. 정말 쾌변이 좋아요. 우리 몸속에 노폐물 배출해주는 그런 효과들도 굉장히 많고, 또 장이나 위에 그런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세포들을 이제 생성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기운들을 내보내는데 정말 노니만 한 게 없기 때문에, 특히 쾌변으로 정말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화장실 가시기 힘들거나 좀 이렇게 화장실에서 좀 괴로우신 분들은 노니두유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정말 쾌변이, 아 진짜 이렇게 시원하구나, 그 쾌변을 정말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이러거나 잘 먹고 잘 싸야 건강하다. 네. 정말 노니두유 드시면 첫 번째 빠르게 효과를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쾌변입니다. 쾌변. 그러니까 여러분 노니두유 정말 한번, 두유 많이 드시잖아요. 여러분 뭐 출출하실 때나 아침 식사 안 하실 때 뭐 빵이나 이런 거랑 두유 많이 드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두유 말고 노니가 들어가 있는 슈퍼 두유, 정말 두유 중에 최고의 두유를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아 정말 다른 두유는 정말 여러분 못 드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침에 뭐 다른 뭐 이런 선식 이런 거 차려 드시기 조금 힘드신데, 노니 두유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흔들어 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딱 드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니두유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노니두유 대표인 저도 노니두유 마시고 뭐 철인 3종 경기, 뭐 지리산, 설악산 이런 등산 다니면서도 정말 뭐 아프거나 이런 적도 없이 정말 힘차고 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니두유 정말 자신 있게 만들었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당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니두유 한번 드시고 더 건강하고 또 가족들에게 선물 드려서 정말 더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하고 살 수 있게 그런 노니두유로 한번 건강을 한번 지켜보시면 정말 너무 좋으실 거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라이브 특가는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도 조금 더 연장해서 제가 설정을 해둘 테니까, 여러분 노니두유 오늘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내일 발송합니다. 내일 발송드리면 화요일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 화요일부터라도 여러분 한번 노니두유의 그런 힘을 한번 느껴보시고 또 한 주를 또 이겨내는 그런 큰 힘이 되기를 강력히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나머지 일요일 주말 일요일 저녁 정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또 월요일부터 또 노니두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야기 재밌는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편안한 저녁 되시고, 여러분 지금 구매하시면 특별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라이브 특별 행사 하실 때 라이브 방송 끝나고도 제가 조금 그 할인 혜택을 열어둘 테니까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도 좀 해주시고, 네. 아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저를 처음 보셨구나, 노니두유를 처음 보셔가지고 아직 구매하기가 조금 아리송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 네이처앤베이스 알람 설정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내일 또 제가 라이브를 할 거거든요. 제가 또 라이브를 통해서 노니두유의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우리 두쭈야뿌꾸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할 때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으로 개화산, 네 마지막 그래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만 저기 네이처앤베이스 라이브 방송,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월요일 또 힘찬 월요일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